어? 티라노사우루스는 북미 대륙에서 살았네? 우리나라에도 능력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다른 공룡들도 만나볼까요? 민영대원의 시선을 끈 귀여운 공룡들. 그리고 민영대원, 무슨 일이에요? 공룡왕도 보성? 보성이면 우리나라 아닌가? 전라남도 경기도? 경상남도 거성군. 다 우리나라잖아. 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공룡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있었나 보네? 아, 내가 아는 우리나라 공룡은 둘리밖에 없는데. 오늘의 탐구과제.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 공룡들이 많이 살았었다고? 전라남도 보성, 경상남도 고성 등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많이 살았던 걸까? 우리 친구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룡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전 시간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공룡들이 많던데 정말 한반도에도 공룡들이 많이 살았던가요? 아, 그럼 우리 한반도에 공룡이 아주 많이 살았죠. 다양한 공룡이 살았고 그래서 뛰놀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공룡의 낙원이라고 부른답니다. 공룡들의 낙원이요? 저는 공룡들은 다른 나라에서만 사는 줄 알았는데요. 아, 물론 다른 나라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공룡이 다른 나라에만 살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한반도에 많았었다는 증거로 공룡 화석들을 들 수가 있어요. 공룡 화석? 화석이 뭔가요? 화석이란 거는 생물이 살다가 그 죽어서 몸통이 남거나 그것들이 남긴 뭐 발자국이라든지 심지어 똥이라든지 그런 생물의 흔적이 암석 속에 보존된 것을 말해요. 모래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오랜 시간 쌓이면 압력과 열의 영향으로 퇴적암이 돼요. 이때 퇴적물에 남아있던 공룡의 몸 혹은 공룡이 남긴 흔적들이 함께 단단한 돌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룡 화석. 공룡 화석은 뼈처럼 신체 일부가 남은 체화석과 발자국같이 흔적들만 남은 흔적 화석의 형태로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화석이 발견됐다는 것은 바로 그 발견된 그 주변에 공룡들이 많이 살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공룡 화석이 발견된 것은 공룡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는 곳이네요. 바로 그렇죠.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에요. 한반도에서는 특히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대요. 약 50여 개의 지역에서 수천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이렇게 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고 해요. 선생님, 공룡 발자국이 진짜 크네요. 그렇죠. 발자국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큰 공룡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 이런 발자국 화석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공룡 화석들이 발견됐는데 1972년도,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는 경상남도 하동이라는 곳에서 공룡 알이 처음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1973년에는 경상북도 의성이라는 데서 공룡의 앞다리 뼈가 발견됐어요. 이외에도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공룡 화석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아주 먼 옛날 한반도에 다양한 공룡들이 살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민영대원, 여기 한번 서볼래요? 왜 저를 여기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민영대원 옆에 있는 걸 한번 볼래요? 이게 뭔 것 같아요? 나무 아닌가요? 이것은 사실 아파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의 허벅지 뼈 하나예요. 에? 이게 허벅지 뼈라고요? 40cm니까 180이니까 아파토사우루스? 정말 크죠?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된 공룡 알들이에요.
밖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의 보성군이라든지 목포 아니면 저런 경기도 화성시에 가면 저렇게 알이 이렇게 한 개씩 또는 이렇게 둥지로 나오는 그런 화석들을 발견